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일어서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나같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다사리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이 우리의 인격을 양육하는 모태라면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는 모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생활은 건강한 가정 생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가정에 대한 건강한 경험이 우리의 인격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듯 교회에 대한 건강한 경험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가정에 대한 건강한 태도만큼이나 교회에 대한 건강한 태도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우는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젠가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그 보여준 모범과 권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6년 전 제가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에 왔을 때 송영선 목사님께서 3일간 청지기 세미나를 인도해달라고 하셔서 세미나를 인도할 때 사용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6년 이상 되신 재직들은 제가 청지기 세미나 인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그런데 강의 내용을 더군다나 기억하는 사람은 없겠죠. 강의 내용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천재죠. 강의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은 그 강의 도중에 사용했던 아마 그 예화들은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취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는 첫째로 교회를 통한 축복을 최대한으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행복한 어린이가 가정이 제공하는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자라가듯 행복한 성도는 교회가 제공하는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축복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축복이고 또 하나는 영적 성장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제공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들이 어느 날 그들의 이 공허한 가슴 속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비밀의 영광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바울이 말한 이 비밀의 영광은 바로 구원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위대한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죠. 전파한다, 권한다, 가르친다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말씀으로 각 사람을 권합니다. 그 말씀으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28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어떻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 여기 완전한 자라는 말을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까운 번역을 하면 성숙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 다시 말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소명받은, 은사를 받은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온전한 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공하는 이 구원의 축복, 그리고 구원의 새로운 생명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자라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전파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말씀이 가르쳐질 때 이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며, 말씀으로 권할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교회가 이 놀라운 축복을 제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파하지만, 권하지만, 가르치지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가르침의 자리에 부재하며, 권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 마음을 닫고 있으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자리에 부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아주 프랙티컬하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교회 프로그램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길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신정한 영적 축복을 위해서 주일 예배 이외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때때로 영적 각성을 위해서 부흥회를 개최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도록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여해야 말이죠. 참여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요. 사랑하는 빌립보의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영혼의 축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며 이 말씀을 권고할 수 있는 다양한 축복의 채널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는 둘째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본래 히라보의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영어의 디콘,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원래의 뜻은 종입니다. 종, 서번트.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많은 타이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나는 교회의 종이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길러보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패턴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부모에게 늘 받기만 하면서 자라는 자녀. 그래서 수동적으로,
아주 패시브하게 자라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매사에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형태로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부모들은 일방적으로 주기보다는 그들에게 어떤 일감을 맡깁니다. 적절하게 숙제를 맡깁니다. 그저 무조건 사랑만 하는 것이 최선의 자녀 양육이 아니고 그들에게 책임을 맡깁니다. 그리고 책임을 이행하도록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삶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능동적으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도 또 목회장에도 관찰해 보면 언제나 이 두 가지 유형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늘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보다 신앙이 연약하고 어린 후배들 돕고 섬겨주면서 일꾼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골은 자기 시대의 교회, 특별히 유럽교회를 향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 비판 중에 하나는 오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무력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교회의 무력성을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지나치게 극장화되었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의 모임을 위해서 모여올 때 구경꾼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디언스, 구경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혼자서 무대에서 쇼를 하고 교인들은 다 구경하는 구경꾼이라는 말입니다. 이 쇼를 엔조이한 다음에 입장료로 헌금 몇 푼 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일꾼이 없어요. 구경꾼만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오늘날의 현대처럼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초대교회는 그 시대에 세상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할 정도로 무서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낯선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17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우리말 번역은 좀 부정적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그들은 세계를 완전히 뒤엎었다. 세계를 변혁시키고 있었던 크리스도인들의 모습, 이 초대교회의 다이나믹스, 그 파워, 그 엄청난 능력,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영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의 다 일꾼들이었습니다. 구경꾼이 없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도를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는 목사님이 하십시오.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전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봉사자였습니다. 100%가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능동적으로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일꾼들이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오늘의 교회가 일꾼들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역마차가 벗어 나와 있죠? 교회에 일꾼이 없는 이유를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 일꾼이 없는 이유는 모든 교인들이 에브리바디 썸바디 노바디 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봉사는, 전도는 누가 해요? 에브리바디가 해야죠. 에브리바디가. 그런데 에브리바디가 생각하기를 썸바디가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누가 해요? 노바디가. 노바디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 병이 바로 에브리바디 썸바디 노바디 병입니다. 왜 이런 병에 걸릴까요? 그것은 교인들이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명령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명령하는 사람은 많지만, 비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주님처럼 손을 걷어붙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서서 그 섬김의 일을 실천하고 있는 일꾼들은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또 하나 일꾼 부재의 원인은 일꾼이라는 개념을 열등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꾼이다 그러면 시시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를 향해서 달렸던 스테이지 코치, 역마차 있죠? 이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많은 사람이 타지 못하는 그 역마차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1등석 손님은 어떤 손님이겠어요? 역마차가 달리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그 자리에 가만히 버티고 앉아있는 손님이 1등 손님이래요. 아마 역마차 속에 앉아있는 사람이겠죠. 예. 그 다음에 2등 손님은 뭐냐? 역마차가 달리다가 고장이 나면 내려서 길 옆에 서서 구경하고 있는 손님이 2등 손님이랍니다. 3등은 뭐냐? 3등 손님은 역마차가 달리다가 고장이 나면 내려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해야 돼요. 역마차가 수렁에 빠지면 내려서 밀어야 돼요. 그게 3등 손님이에요. 오늘 교인들도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 클래스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1등 신자인가, 2등 신자인가, 3등 신자인가? 어떤 사람이 1등 신자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를 대접해 주는 사람 없나? 2등 신자는 누구예요? 일은 안 하고 잘들 해보시오 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 3등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는 진정한 일꾼들이에요. 우리 빌립보 교회는 3등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나는 몇 등 신자예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자매님 형제님은 몇 등 신자이시죠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네? 저는 이상하게 3등 신자가 좋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저 천국에 갈 때 1등, 2등, 3등 신자들이 차례로 줄을 서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에도 1등, 2등, 3등 신자들이 차례로 줄을 서서 들어간다고 들어갈까요? 천국 문의 문지기는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명령할 것입니다. 뒤로 돌아 앞으로의 왓. 그럼 어떻게 될까요? 1, 2, 3등으로 섰는데 뒤로 돌았으니까 누가 제일 앞에요? 3등이죠. 예.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의 일관성 있는 삶의 모습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은 아웃사이더 혹은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만 다 일꾼들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는 셋째로 교회를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올 수가 있죠. 좋은 일꾼이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피상적인 일꾼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괜히 이런 일을 시작했지, 괜히 일하고 욕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후퇴해버리거나 좌절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일꾼이 되질 못해요.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그의 태도를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섬김의 자리에서 고난을 함께 받자고 초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섬기는 과정에서
고난을 받아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그가 받는 고난을 기쁨처럼 여길 수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해석하기 쉽지 않은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직도 더 받아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주님의 고통은 그런 의미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서 시작하시던 복음의 사역을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한 그 고난을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수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가정을 사랑한다면 어찌 가정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봉사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 상태는 잘 돌아가고 있는가? 관심을 갖고 알아보고 또 애쓰고 고민하고 고통을 나누며 얼마나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후에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고난을 받아보셨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바로 피 묻은 순교와 봉사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안락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섬김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까지 기나긴 역사의 배경 속에는 피 묻은 강의 흐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했으며 땀을 흘렸으며 또 잠을 자지 못했으며 헐벗었으며 굶주렸으며 그들의 삶을 바쳤던 순교와 희생의 역사의 피 묻은 강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서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행여나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던 미국 선교사의 선교보고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전라북도 삼례성결교회의 문영일 집사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전주 예수병원에 찾아와서 자기 한쪽 눈을 사라고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눈을 팔려고 하느냐 하니까 제가 섬기고 있는 시골교회가 교회당을 짓고 있는데
교인들이 너무 가난해서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힘을 다하고 몇몇 교인들이 노력을 다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눈을 산다고 하기에 나는 한 눈만 가지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눈을 팔러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전주예수병원의 원장이 미국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집사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자 문영일 집사님이 선교사 원장에게 이런 반문을 하더래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저희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셨죠? 물론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야 그렇죠. 그러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두 눈 중에 한 눈을 희생하는 것이 지나친 희생이겠습니까? 그것을 어째서 지나치다고 말씀하시나요? 이 문집사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 원장님이 샤크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이 밤을 지새우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희생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구나.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교회를 다 그냥 지어줬대요. 물론 눈은 팔지 않아도 됐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눈까지 바치려 했던 문영일 집사는 그 후에 목사가 돼서 성결교단의 총회장이 되셨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독일의 유학원 22살 먹은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학생은 본래 좋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 생활을 해오다가 유학을 와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한 나머지 잠시 신앙을 떠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도중에 병이 걸렸어요. 몸이 하도 허약하니까 아버지가 좀 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있던 친구의 초청을 받아서 디셸드로프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며칠을 머물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집은 그림을 좋아하는 집안이어서 집안에 그림이 많이 걸려 있었대요. 그런데 가만히 쉬면서 어느 날 그림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것은 그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에케 호모, 비홀드 디스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을까? 그림 앞에 가까이 다가서 보니까 작은 글씨로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 잡냐. 갑자기 이 여학생은 그 말이 그림 속에 그 있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주님으로서 자기의 나태해진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듯한 호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유학 생활을 회개하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이를 꺼내서 연필을 꺼내서 작사를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11장의 가사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자매는 주님을 첫째 자리에 두지 못하고 두고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다시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 당시 구라파에서 선교사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일에 가장 헌신한 귀한 자매로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을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어머니를 자식들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더 애틋한 사랑으로 자식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기르기 위해서 어머니가 흘리는 헤아릴 수 없는 땀과 눈물.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어머니는
자식을 더욱 사랑합니다. 임신해서 고생하고 난난하고 피 흘리고 고통받고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 그러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어머니 없죠.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비결 가르쳐드릴까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세요. 정말로 고난을 받아보세요. 고난을 조금 받으면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왕창 받으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눈물과 사랑으로써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의 보람과 이 삶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성장에 한 절정이 있다면 이 고백의 자리까지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 오셨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의 여러분, 먹구름을 헤친 성령의 불빛이 빌립보 공동체를 두루비치고 있습니다. 청춘을 왔다 대 예수님은 영원하시리니 우리 모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꾼으로 이 땅에 묻히는 날, 우리의 염원인 민족복음화도 월드 크리스천의 소망인 세계복음화도 영원한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리니 흩어지려는 마음 다시 한번 가다듬고 식어지려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경농하는 파도와 같이 터질 듯한 가슴 부여안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핏물 젖은 순교의 발자취 따라 가야만 하는 길, 전하야만 하는 길, 이 길 따라 한국과 미국과 온 세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천대와 멸시를 받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드렸습니까? 문영일 집사처럼 눈이라도 뺏어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고백하고 또 결심하는 기도를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천대와 멸시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애가 참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이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삼아주시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능동적인 자 지체 또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